안녕하세요. 나무니 스튜디오의 공학선언입니다. 두 달 전에 제가 탐론 2470mm G2 렌즈에 대한 프리뷰 영상을 남겼는데요. 지금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거의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출퇴근할 때나 주말에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해보았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35mm CMOS 센서를 대응하는 캐논 EF 마운트와 니콘 F 마운트에 대응하는 이제 출시된 렌즈이고요. 이 렌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F2.8 조리개와 더불어서 손떨림 보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밝은 조리개 F2.8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이 없고 약간 한 스탑 어두운 F4 조리개를 채용한 2470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F2.8의 밝은 조리개와 더불어 VC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인원 렌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스텝 밝은데 손떨림 보정까지 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저조도에서 좀 효과적인 촬영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학적으로도 이 렌즈가 이제 1세대 탐론에서도 1세대 2470 2.8의 VC 렌즈도 있었는데 1세대에 대비해서 해상력 부분에서도 중앙부는 당연히 월등히 뛰어나고 주변부도 거의 F5.6 이상 되면 최고 화질을 바로 보여주는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주변부까지 거의 최대 가방으로 전혀 문제없이 촬영을 했는데요. 그 영상도 제가 조리개별로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리뷰 중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즈 리뷰를 위해서 지금 제 손에 보이는 D750, 이게 지금 니콘 DSLR D750이고 이 렌즈는 이제 말씀드린 탐론 2470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Z6를 이용해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Z6 같은 경우에는 이게 F마운트 렌즈이기 때문에 니콘 미러리스에는 마운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FTZ 마운트 아답터를 사용해서 2470 렌즈를 사용했고요. 일단 D750에서 이 렌즈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D750과 이 렌즈의 결합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일체감이 괜찮죠. 렌즈도 이뻐서 되게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D750의 모습은 이 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Z6에 올려서 사용할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Z6와의 모습도 약간의 일체감은 DSLR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렌즈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화형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락킹 버튼이 있어요. 예전에는 락킹 버튼 없이 그냥 돌려서 똑딱해서 이제 껴지는 방식이었는데 락킹 버튼을 하고 해제를 해야지 이제 후드가 빠지고요. 후드를 체결했을 때 락킹 버튼 쪽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됩니다. 락킹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제 후드가 해제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보강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줌 조절은 대물 렌즈 바로 아랫부분에 있고요. 좀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조작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프린팅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락 버튼이 있어서 24mm일 때 락 버튼을 하면은 이 줌링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올림이라고 해서 렌즈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경통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락 버튼이 있어서 23mm 때 휴대할 때 락 버튼을 누르면은 경통이 대물 렌즈 부분이 나오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는 대부분 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24mm부터 70mm까지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24mm일 때 그리고 50mm, 70mm 정도일 때 이 렌즈 길이가 나오는 그 경통 돌출혈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면에는 탑노이라고 이제 글씨가 써져 있고 그 바로 아래는 초점링입니다. 초점링이 되어 있고 바로 그 아래는 그 거리계 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리계 창을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이 약간 어느 정도 묻어나기 때문에 저는 아날로그 이제 거리계 창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날로그 기계 그 거리계 창이 있는 렌즈들은 그 초음파 모터를 많이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도 그 USD 초음파 모터를 사용하여 좀 더 빠른 AF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 초음파 모터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할 때는 굉장히 빠른 AF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AF, MF 버튼이 있고요. AF, MF. 그리고 이게 초음파 모터지만 이 초점링을 통해서 풀타임 매뉴얼 포커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추고 반셔도 잡고 나서 살짝 조절을 하면은 초점을 즉각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 연출하는 샷을 위해서는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렌즈는 손떨림 보정이 있어요. 손떨림 보정이 있어서 VC, 그 탑론의 이제 손떨림 보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VC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캐논은 IS라고 하고, 그 니콘 같은 경우는 VR이라고 하는데, 그 탑론 렌즈 같은 경우에 손떨림 보정은 VC라고 합니다. 그래서 VC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렌즈 디자인은 이제 일본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디자인은 하고 실제 제작도 일본에서 했어요. 이 최고급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후드를 빼서 보여드리면은 이 필터 구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82mm인데 그래도 이제 필터는 이제 채용이 된 92mm 정도의 필터를 쓰면은 필터 가격도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82mm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감안할 정도의 이제 필터를 그 구입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은 SP 탑론에서 이제 최고급 렌즈군에 이제 그 표시를 하는 SP라고 이제 그 금속으로 된 라벨이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론 렌즈 디자인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마운트 부분에 화이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방진 방적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나 먼지로부터의 침투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니콘 F 마운트용 접점이 있습니다. 접안 렌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렌즈 디자인은 이 정도 돼서 뭐 더 보여드릴 건 없고 좀 디테일한 연출된 그 렌즈 디자인 샷은 제가 영상에 사진으로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불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그 먼지나 그 기름, 손때 같은 거가 여기 잘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유성펜이 있는데 유성펜을 여기다 그리면 사구려 필터나 사구려 렌즈는 이 유성펜이 그대로 글씨가 남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유성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성펜을 보통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 이제 대물 렌즈에 불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전혀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보이죠? 그 렌즈에 불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름기나 물 그리고 그 이러한 그 먼지로부터의 반발력이 있어서 렌즈 사용할 때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왠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게 깨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닦아낼게요. 이 불소 코팅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그 시커먼 유성펜이 묻었는데 실제 렌즈에도 그런 반발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먼지도 되게 잘 닦여요. 그리고 최단 촬영 거리는 38cm로 70mm로 해서 38cm 촬영했을 때는 거의 간이 접사 정도 되는 수준의 그 디테일한 그 제품이나 음식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 손 떨림 보정은 지금 이게 그 신호 처리 장치가 이제 CPU라고도 하죠. 얘네들은 NPU라고 하는데 그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있고 뭐 그 광학식 그 보정 렌즈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려 5스탑의 이미지 그 안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 탑론 디자인보다는 훨씬 깔끔해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그마 아트 라인보다도 그 탑론의 이런 신규 디자인이 훨씬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D750에 마운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점하는 걸 보면은 USD 초음파 모터의 속도는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표준 줌 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은 보통 그 원렌즈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4mm 정도면은 웬만한 풍경 및 그 원근감 표현하는 이제 사진들은 주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렌즈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70mm를 사용하더라도 70mm가 생각보다 망원 쪽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50mm부터 망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35mm 렌즈 같은 경우를 표준이라고 보고 50mm 이후로 이제 망원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런 분들을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70mm 정도 되면은 생각보다 배경 압축도 괜찮고 인물 촬영할 때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mm에 f2.8 조리개를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심도가 굉장히 얕아져요. 그래서 배경 그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피사체에 집중되는 사진도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진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23mm, 50mm, 70mm 구간에 있어서 그 해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0% 크롭된 그 실제 지금 그 영상으로 보는 그 해상도에 맞게 어느 정도의 해상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mm 먼저 보여드릴게요. 24mm 보면은 최대 개방에서부터 중앙부와 주변부가 거의 최고 해상력에 근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비가 거의 뚜렷하고요. 그 최대 개방부터 뚜렷하기 때문에 뭐 F4, F16까지 거의 균일합니다. 보통 F16에서 회절이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회절도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은 50mm 구간입니다. 50mm 구간은 중앙부는 굉장히 뛰어나고요.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기는 한데 F5.6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최고 해상력이 F5.6부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F16도 회절 현상에 의한 화질저 없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70mm 구간입니다. 70mm 구간은 역시 중앙부는 뛰어나고요. 주변부가 준수하기는 한데 F5.6 정도에서 최고 해상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렌즈가 해상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손떨림 보정도 되고 AF도 빠르고 해상력도 좋고 저는 가격도 네이티브 렌즈 니콘의 그 VR 렌즈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더 작아요. 그 니콘 2470 F2.8 VR 렌즈 같은 경우는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휴대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렌즈보다는 짧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조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논에는 F2.8의 IS 렌즈가 아예 없죠. 그래서 선택 대안이 탑론의 2470 VC 렌즈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원렌즈, 단렌즈, 렌즈를 여러 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렌즈로 다양한 화각을 촬영하고 싶은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한 다양한 샘플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 성능도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제 그 니콘 Z6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손떨림 방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렌즈가 원래는 Z6에 대응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탑론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Z6와도 호환성을 맞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해보니 그 VR이 이 인바디 손떨림이랑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이제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금 탑론 VC를 온 상태에서 지금 걸으면서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떨림 보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닌자워크까지는 아니고 좀 살살 걷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Z6 같은 경우에는 그 IBS 인바디 손떨빙방도 있고 그리고 렌즈의 손떨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강력한 손떨림 보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니콘 Z6Z부터는 위상차 AF 센서가 있기 때문에 워블링 없이 부드러운 AF 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탑론 2470mm 렌즈 동영상에서 AF 검출 얼마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지금 탑론 2470mm 렌즈에 대한 리뷰를 이제 어느 정도 간략하게 마친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나 SLR 클럽 그 리뷰 게시판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영상에서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리뷰 그리고 뭐 다양한 사진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